이분들 명이 좀 길거든요. 다키라고 명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 이제 90세 분들은 유일하게 내년에 좀 안 좋아요. 효도하시는 분들은 복 받습니다. 효도하면서 분들은 나라에도 복을 받고 조상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들 해드리고 이제 30세로 안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마이 TV를 시청해 주시고 무신법사 스님 TV를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더욱더 고맙고 그냥 한 번이라도 또 보고 주신 분도 고맙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닭띠를 볼 겁니다. 닭띠는 보면은 이제 계요생 90 그리고 30 을류생 78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정유생이 66 6세 어린이 있고 기우생 54세 있고 신유생 42세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이 올해가 피디님 삼재였죠? 네네. 예, 이분들 올해까지 고생만 했었어요. 예? 물론 이분들은 들삼재에는 재미 본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날삼재에 좀 애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올 10월 달 되면 다 끝나거든요. 음력 10월 달 되면 끝나니까 기억 마세요. 그럼 내년에 좋은 일 많아요, 이분들. 뭐, 어우, 나쁠 뭐.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 나쁜 일도 있겠지만도. 자, 우리 이제, 기우생 90세분을 한번 봅시다. 30세분하고. 90세분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 많겠죠? 이분들 명이 좀 길거든요. 다키라고 명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 이제 90세 분들은 유일하게 내년에 좀 안 좋아요. 천문을 열어서 천고 하늘에서 액을 맞아서 떠나거라 천수 명이 다해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90세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서방정토 극락으로 수미사를 넣고 넘어서 배를 타고 가시지 않을까.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건강천조 잘하시라고 시장보살님한테 제가 빌어드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안 가야 되겠죠. 요즘은 시대가 100세 되니까 예, 살아계신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자제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들어가 살아계신 분들 계시면은 정신이 거더라도 어쨌든 효도하세요. 효도하시는 분들은 복 받습니다. 효도하면서 분들은 나라에도 복을 받고 조상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들 해드리고 이제 30세로 안 가볼까요? 계유생 30세 천문 천북 천수 천력 천고 천액이라 이랬어요. 30세 되는 분들이 젊은 헬기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복도 있고 액도 있고 역도 있어요. 그런데 역은 뭐냐? 역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진급이나 발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 이동수가 생겨요. 일척 대사한 분들은. 그리고 이분 중에 공무원 된 분들은 거짓말 같지만 해도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희소식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기를 임신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아기가 들어설 수가 있어요. 내년에 아기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기가 올해 가질 수가 있어요. 올 연말 정도에 가져가지고 내년 한 7, 8월에 놓게 되면은 귀한 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여자분들한테 제가 일러주신 말이 있는데 임신을 안 하려고 그 처방을 하죠. 여자분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남편 보고 처방을 하라고 그러고 여자분은 처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를 지금 안 갖고 싶으면은 왜냐면 그걸 처방하게 되면 잘못하면 일정 나이에 자궁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100살을 먹어도 자궁이 있어야 여자입니다. 여자는 자궁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갖고 싶은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궁이에요. 자궁은 말 그대로 소우주입니다. 우주예요. 원래 옛날 이야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옛날 이야기 신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진화되는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자궁이 사람 몸 안에 든 게
남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궁이 몸 밖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암수가 같이 한 몸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궁이라는 것이 이제 암수가 갈라지면서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궁이라는 것은 소우주라 보면 돼요.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여자분의 몸속에 있는 자궁이 소우주예요. 거기서 점 하나 찍혀가지고 거기 진화를 겪으면서 우주에 진화를 겪으면서 커져서 10달 후에는 아기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30세 묻는 여자분들은 혹시 피임을 하신 분들이시면 남편 보고 하라 그러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관계없고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을류생 78세 18세를 제가 가볼게요. 을류생 78세 18세는 이제 천문 천복 천수 천력 천부 천액이라 돼 있어요. 근데 생계적으로 이분들은 좀 안 좋아요. 이분들도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생각외로 빨리 가실 분들도 생길 거예요. 생길 거인데 제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설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실 분 계실 거예요. 암이라도 폐암이나 제장암 같은 경우 지금 고생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가십니다. 그래 안고 건강하신 분은 괜찮아요. 건강하신 분은 몸 관리 잘하시고 어쨌든 간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안 잡수는 게 좋아요. 18세 을류생 18세 우리 이제 청춘이 말리겠던 이빨 청춘에 진짜 이빨 청춘에 우리 학생 이 학생은 천문천인데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뒤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친구 간에 다툼이 있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내년에 엄마 아빠가 좀 신경 쓰세요. 이 물이 무리를 이루어 다니면서 저지는 일로 인해 가지고 평생 후회하게 될 빨간 줄을 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걸 꼭 좀 조심하고 이 애들이 제대로만 가면은 성인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큰 동량이 될 인물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정유생 66세 6세를 한번 볼게요. 정유생 이분들도 고생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뭐 빙신생이나 을미생 따라서 이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아쉬운 대로 무술생까지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 괜찮아요. 내년에 이분들 중에서 지방직에 나오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간 쓰시는 간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애기 약간 이쯤에 해도 하늘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지금 천복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년에 이 복을 받으시리라 저는 믿어요. 믿고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주변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요. 아시는 분들 주변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아마 이루어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다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제가 7, 80%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어지실 거고 또 자기가 진짜 관을 나가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회여 양쪽으로 뜨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일 찾아주시고 전화를 문자해주셔도 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 되려고 보는 사람은 돈 주고 봐야죠. 불쌍한 사람은 제가 공짜로 봐드려요. 그런데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유생 6세 있죠. 지금 유치원 되어 있는데 범띠 애들 못지않게 맹랑해요. 어린이집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어린이집에서 난리치고 될 거예요. 그냥 꼬꼬대 꼬꼬대 꼬꼬대예요. 밤낮 주의 없이 난리 나요. 이 애들 잘 키우시기 바라요. 이 엄마 아빠들 이 나라에 동양되는 애들이에요. 이 닭띠가 약한 닭띠가 강해요. 닭띠들이 골도 세고 강합니다. 그래서 잘 키우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제 띠를 가요. 기유생 내년에 54세 내년에 이분들 대운 들었어요. 올해 삼재 나가면서 내년에 대운 들었어요. 7, 80% 이상이 이분들이 내년에 사업하는 분들 지방선거 가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간지 계신 분들 진급과 대운이 들었어요. 대운들 앞으로 이분들 한 3, 4년은 줄이 가요. 줄이 가니까 이분들 앞으로 자기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가진 종교에 충실하세요.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 이전에 조상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조상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특히 산조상한테 잘하시라고.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신 분들한테. 그래야
납니다. 라고 제가 이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고생 많이 알거든요. 물론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하셨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중에 좋은 분들도 계세요. 좋게 봐야 잘된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데 태분이가 삼재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한테 지기를 싫어하거든. 왕의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벼슬을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벼슬을 써야 돼요. 그래서 벼슬 쓰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거의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 잘하시라. 잘하시면 된다. 오시고 미리 축하를 해줬고 자 마지막으로 신유생 42세 천문천복 천수천역 천고천역이라 됐어요. 이분들이 역마살이 있고 많이 떠나고 애기 있고 이런데 그나마 괜찮은 분들은 한 40%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한 60% 정도가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잘 마음에는 머리만 잘 돌리면 이 닭띠 분들이 머리가 안 똑똑했죠. 근데 머리가 똑똑거든요. 똑똑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도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여자분들 쪽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암탉은 절대 새끼를 버리고 못 가요. 그런데 부부간에 내가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부부간이 안타까워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타까워서 이혼수가 되느냐 좀 있어요. 그걸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어쨌든지 나 있는 애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미래를 위해서 웬만하면 화합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죠. 옛말에 이르기를 흰 개는 흰 강아지 흰 강아지를 3년 묵은 부엌에다 제복에 들여도 까마져도 시간이 지나면 흰 강아지라 그랬어요. 응? 그래 검은 개는 아무리 검게 만들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하얘져요. 털이 밑에 나한테 하얘잖아요. 그런데 흰 개는 아무리 검을 내도 검은 털이 안 나고 자꾸 흰 털만 드나. 그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은 뜻을 알아듣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내가 이게 뭐 유튜브로 나오니까 안 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그리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빨딱빨딱 할 때 조심 좀 하시고 아직까지 지금 42세라도 요즘은 옛날 같으면 나이가 많아도 요즘은 어린 애기예요. 결혼 장가 아는 분들 많아요. 내 친조카가 지금 이보다 나이 많은데 나이 장가 안 갔어요. 응간 내가 그래서 내가 좀 뭐라 크고 어그지게 추석 때도 와서 뭐라 했는데 그래요. 아이고 혼자 살기 편다 그래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부탁드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 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종교에 빠지면 그래서 내가 종교에 좀 빠지지 말라고 싶어요.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차라리 믿지 마라. 이거는 제가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 내려놔주는 아버지 엄마만 믿어라 이러고 싶어요. 특히 엿띠 중에서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무당 다니면 무당행 세우고 법사는 법사행 세우고 그냥 학원 가가지고 무구 치는 거 배워가지고 가서 그냥 책 보고 읽어주고 그냥 신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 받고 다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요 지대에 그러면 그 업장을 지가 어떻게 소멸할 건데 진짜 내가 그거 부탁드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민년을 맞아서 신년 사주운세를 보는 중에서 닭띠에 좋은 분들이 있지만도 좋은 운수가 있지만도 나쁜 운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박수 쳐준 분들은 그리고 제가 일러주신 분들은 꼭 그랬으면 좋겠고 내년 이민년 한 해에 6월 1일 날이 지방선거일이거든요. 지방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우리 태극기 꽂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만만세 부르시고 가정에 행운이 들어와서 어쩌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가지의 모습을 남아있다고.